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대상을 정하라고 하는 것은 비교라는 것은 자 이제 이게 테이크 4 우리 졸업 작품의 테이크 4가 내가 사진 찍어준 거에 없어요. 그래서 잘 체크하셨다가 이번 졸업 작품에 집어 넣으셔요. 비교라는 것은 왜 우리가 공부를 하냐면 자 비교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야. 1번 팩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교라는 것 자체는 A보다 B가 더 좋다. 즉 글쓴이의 선호도가 들어가죠. 즉 이 선호도가 결국에 나중에 주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비교 구문이라는 것은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팩트를 비교하게 되면 나의 주장의 근거가 될 것이고 근거로 쓰일 거고 팩트니까 그 다음에 팩트가 아니라 선호도 의견이 돼버리면 글쓴이의 의견을 표시하게 되면 주장이 되죠. 그러니까 비교가 들어간 문장은 이렇건 저렇건 간에 결국에는 주제문하고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면 주제문에 들어간 표현을 애매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는. 애매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선택지가 구분이 안 갈 테니까. 1번부터 5번에서. 그래서 정확하게 얘는 이거 다를 딱 잡아내라 이거예요. 한글로 얼버무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해석은 집에 가서 연습하라는 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나누는 방법이 이겁니다. A와 B를 나누고 그래서 1번 이제 비교를 해석하는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이해하는 방법은 일관성 있게 가져가자. 비교 구문에서의 이해하는 방법은 일관성 있게 가져갑시다. 첫 번째, 대상을 분명히 하자. 주로 A가 화제일 때가 많다. B, 여기가 설명일 때가 많아요. 기준. 누구나 다 아는 기준을 제시할 때가 많다. 그러니까 이건 바뀔 수도 있습니다. A, B가. A를 중심 화제로 해서 설명을 위한 기준일 때가 많아요. B가. 중심 화제일 때가 많다. 그래서 그는 서장훈보다 이런 식으로. 서장훈만큼. 그러면 서장훈 자체를 알 필요는 없다. 하지만 비교 기준을 설명해 준 거고.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속성. 그러면 A가 어떻다는 뜻인가. 주제문이라는 것은 결국에 화제와 속성이니까 무슨 대상에 대해서 즉 토픽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난 이 화제가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를 나누는 게 결국엔 주제문의 핵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는 이거일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속성 형용사 또는 부사라고 생각합니다. 에요. 다만 그게 A가 더 크다는 건지 같다라는 표현이 오늘 한번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동등 비교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여기 결론 잡는 거. 결론 3번 결론. 그래서 이 대상과 속성을 가지고 난 결론을 짓는다. 결론을 반드시 지어라. 거기에서의 첫 번째가 오늘 동등 비교를 배울 겁니다. 동등 비교. 이거는 하나씩 하면서 하죠. 1번부터 4번이 동등 비교입니다. 동등비교인데 동등비교에 대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긍정으로 동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의 동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표현이 no less than이죠. no less than. A는 B보다 less, 적은 게 no, 없다. 아니다가 아니죠. 노우는 없다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동등이에요. 그냥 동등 비교를 한 건데 댄이 들어갔지만 동등 비교를 한 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한 거다. 긍정을 표현한 거다. 긍정.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as much as의 표현이 된다. 그래서 뭣뭣씩이나 된다. 씩이나. 이거나 다름없다. 즉 다름없다인데 다름없다 같다는 소리죠. 근데 긍정이다. 긍정을 표현한 거다. 긍정.
그러면 긍정도 있었으니까 당연히 부정도 있겠죠. 부정적으로 동등을 표현할 수 있겠죠. 부정의 동등. 동등함을 나타내는데 부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어떤 식으로? A는 B보다 뭐가 없다? 나을 게 없다. 걔와 나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을 게 없으니까 당연히 겨우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As little as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동등함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너는 아유 이거나 다름없어. 겨우 넌 이것밖에 안 돼. 겨우의 개념이죠. 겨우. 이것밖에 안 돼 너는. 뭐뭐 밖에 할 때 저 박자가 맞아요? 겨우 이것밖에 안 돼. 세 번째는 그냥 그냥 표기만 할게요. 뭐 너무 잘하는 것들이니까 이거는 그냥 SS죠. A는 B와 형용사 부사에 이게 속성이죠. A와 B는 같다. 그냥 가장 일반적인 거지. 그랬을 때 이 A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so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S는 접속사일 때도 있고 전치사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얘는 설명의 기준, 거의 상식에 가까워요. 상식. 내가 해석을 하다가 이거는 기준이자 상식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 글 쓴 사람한테는 상식인데 나는 모르겠어. 그럼 빼도 돼. 내가 소장원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가 키가 크다. 소장원만큼. 그럼 이건 기준이야. 그한테 키가 크다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건데 내가 모르겠으면 빼. 그냥 소장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 뺄 때 같이 빼면 된다. 부사랑. 요게 좀 어렵습니다. 요거. 자, 얘는 동등은 동등인데 부정 아님에 대한 동등입니다. 그래서 이게 플러스를 조금 표시를 해주세요. 부정의 동등이다. 부정의 동등이란 건 무슨 뭐를 말하냐? 자, A가 no more예요. 아니답니다. 뭔가가 아니야. A는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 B인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 해석을. 자, 된이라는 게 우리가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이름을 많이 쓰죠. 얘도 물론 접속사나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된하고 as하고 똑같아요. 접속사나 전치사로 쓰이는데 유사관계 대명사라는 개념은 뭐냐? 앞에서 겹쳤던 단어를 굳이 안 써도 된다.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러면 안 써도 된다라는 말은 여기 빠진 게 no more다. 그러면 긍정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이거 A가 아닌 것은 no more than, no more than. 얘와 다를 게 없다예요. 다를 게 없다. 다름없다. 얘와 같다. 그래서 동등을 표현하는데 부정을 동등으로 가져와야 된다. A가 아닌 것은 B가 아닌 것과 이게 생략된 거죠. 아닌 것과 같다. 이렇게 해서 가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한 동등 비교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많이들 아니까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일반적이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A가 B보다 크다. A more than B죠. A가 B보다 크죠. 뭐 이건 다 아는 것이고 이것은 적지 않다. Not은 쉽죠. Not less than이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가장 일반적이다. 우리한테 일반적이지 않는 것은 얘가 일반적이지 않죠. A가 B보다 못하다가 이제 못하다의 표현이죠. A가 B보다 못하다.
첫 번째 A는 B만큼 이거 하지 못하다. A가 B만큼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not이 들어가겠죠. not. 그래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A라기보다는 이때는 A가 중심화제가 아니죠. B가 중심화제가 되는 거죠. B가. 여기가 중심화제가 됩니다. A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양보절에 가깝죠. 얘는 양보절. 아닌 것을 먼저 잡아주죠. 양보절이. A라기보다는 B입니다. 이렇게. B를 강조하는 글이다. A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A라기보다는 하고 B이다. B이다를 강조한 거죠. 이때는 여기를 중심화제로 잡습니다. 그러면 not이 들어가는 표현이 많을 것이다. 그 표현을 싹 다 정리해드리면 가장 기본적인 게 not so, so는 s로 바꿔도 상관없다 그랬죠. not so much. 그러니까 A는 not so much. 그죠? not so much. 이것만큼, 뭐만큼? not so much as B. B만큼 A는 not so much. B만큼 A는 하지 못하다. A는 B만큼 형용사, 여기가 이제 속성이죠. 속성하지 못한다. 이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이 표현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is not. A는 이거이지 못합니다. So 다음에 속성을 써도 되죠. A not so. Not so much as B를 기본으로 외우시고 as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ot so much를 그죠? 이게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속성. 그래서 A는 B만큼 하지 못합니다. 만큼의 단어가 들어가고 이거를 순서를 조금 바꾸면 not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not을 앞으로 맨 앞으로 빼서 not A는 아닙니다. so much as B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약간 방향만 살짝 바뀐 거다. 기본적인 건 똑같고 그 다음에 than을 써서 그냥 B입니다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B입니다. A가 not이보다는 rather than A. 이제 부정어의 표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죠. 이거라기보다는 instead of. B입니다. other than A. 얘는 제외합시다. other than A. 이런 식의 부정어의 표현들을 붙여서 A가 아님을 표시하죠. 그리고 비교급을 쓰면 우리가 이제 이걸 영작을 그대로 하면 A는 not more죠. not more. 여기는 아까 not less였죠. 가장 기본기는 not less였죠. not less. 적지 않다가 more니까. A가 less하다니까 not more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as as를 쓰는 표현하고 as as. as as. as, as를 쓰는 표현하고 그 다음에 not의 동의어 rather than을 쓰는 표현하고 가장 일반적인 거 얘보다 많지 않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그거를 A가 더 못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이 조금 우리한테 익숙지가 않죠. 결론을 지어라. 결론을 지어라. 3번이 조금 우리한테 익숙지 않고 3번이 조금 익숙지 않고 동등비교 동등 비교 중에 4번이 조금 해석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요거를 이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15번까지 쫙 한꺼번에 한번 해보죠. Not more는 결국에 less예요. A less than B예요. 뭐. 이 표현하고 똑같아.
요거를 15분까지 한번 적용을 해봐서 비교급은 오늘 요런 식으로 한번 끝내봅시다. A를 정하고 B를 정하고 속성을 정하면 이제 이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 됩니다. 루머가 A죠. 중심 하재예요. 얘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루머는 안 퍼지기가 어렵다. 이중부정이면 그냥 쉽다로 하셔도 됩니다. 얘 반대, 얘 반대 이렇게 적으면 돼요. 약간 환질추론하고 비슷하죠. 이중부정. 그러면 쉽다, 퍼지기 하고 뒤에다가 상식을 갖다 놓은 거예요. 상식. 그죠? 서장훈 선수. 모르겠으면 빼. 빼도 상관없잖아. 중요한 건 원문이 중요한 거니까. easy라는 형용사를 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A와 B를 대상으로 A를 핵심으로 잡고 속성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비교는 이런 식으로 강조의 개념도 생기면서 주제문, 화제와 속성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툴이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루머는 잘 퍼진다. 됐죠? 그 다음 자, 내가 생각하기에 대시 빠졌지? 내가 이 전체가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 근데 그거를 이렇게 대해주죠. 좀 진지하게 좀 대해준다 라는 거를 A라는 속성으로 잡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그들이 했으면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부정사라고 하죠. 여기에 앞부분에 있으니까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사관계대명사니까 전혀 상관없죠. I want them to take me serious는 앞에 있으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 그럼 내가 그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게 B죠. 그죠? 이 두 개가 서로, 그죠? 속성이죠. 사람들이 나를 take A as B는 A를 B라고 여기다. 그죠? A를 B라고 여겨주니까 나를 심각하게 여겨주는 거에 대해서 그 속성과 내가 그들이 여겨줬으면 하는 정도, 그 정도를 비교한 거죠. 그게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take me, 그죠? take me, 나를, 그죠? 내가 내 자신을 다루는 것, 요것만큼 속성한, 그죠? 진지하게 대해준다. 됐지요? 그래서 비교 대상은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도 가능하다. 그죠? A와 B를 병렬로만 맞추면 됩니다. 명사면 명사로 맞추시면 되고, 형용사면 형용사로 맞추시면 되고, 준동사면 준동사로 맞추시면 됩니다. 당연히 문장이면 문장으로 맞추시면 되는 거고, 이 두 개가 병렬이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을 비교했냐? No less than이 나왔죠. 이렇게 no less than. 그래서 여기서 s는 아까 말했던 ss에서 s는 부사였고 여기는 그냥 전치사죠. 그러니까 전치사니까 아까 말했던 동등비교에서 쓰이는 ss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냥 모양만 같은 거지 전치사니까. 그래서 adoptive니까 뭐한 부모? adoptive와 birth. 자, birth는 우리가 보통 biological이라는 표현도 써요. 생물학적 부모니까 친부모를 말하죠. 자, 키우는 건데, 그죠? 키우는 건데, 입양한 부모로서를 나를 키우는 것과, 그 다음에 being, 부모로서 키우는 거죠. 부모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냥. 부모가 키운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친부모니까 그냥 친부모가 된다. 그것 자체가 키우는 거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을 raising하고 being하고를 비교한 거죠. 근데 병렬이니까 같은 거, 준동사로 쓴 거지. A와 B를 비교한 거다. A를 비교를 한 건데 핵심은 A다. A가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SS의 개념인데 다만 긍정적 개념으로 쓴 거다. 긍정의 동등으로 본 거다. 긍정의 동등. 그래서 A가 훌륭하다. 이 정도는. 친부모와 진배 없다. 다르다. 다를 게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속성을 잡아준 거예요. 덜 노블할 게 없다. 속성. 속성이 중요하죠. 비교, 이 사람의 생각이니까. 의견이 들어간 거니까. 의견이 들어가 준 거니까. 그래서 노블하다. 노블. 여기까지 됐습니까? 매우 노블한 거다. 귀족이라는 뜻도 있죠, 노블이. 그 다음에 숭고하다. 숭고한 존경받을 만한. 참고로 이제 귀족이 존경을 받으려면 그죠? Noblesse는 obligation. 이게 귀족의 의무라는 게 결국에는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귀족. 그죠? 그래서 Noblesse oblige. 그래서 노블이라는 것은 그죠?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 전혀 덜 존경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Noblesse를 보면서 as much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as much로. 뭐뭐 나 다름없습니다. 친부모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no more 4번 역시 되는 유사관계되면서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어를 많이 뺀 거예요. 여기가 되게 많이 빠져있죠. 앞에 쭉 나왔으니까. 그래서 no more right이죠. 권리가 없다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도 그거와 같다. No more, 그죠? 나을 게 없죠. 그죠? 나을 게 없다. 즉 아니다의 소리예요. 여기는 아니다. 우리는 권리가 없다. 이거 할 이런 권리가 없다. 여기서는 없다. 권리가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권리가 없다. 그게 없는 것은 얘와 같다. 두 개 합치면 같다로 해석했었죠. 지금까지 동등으로 해석했죠. 동등인데 얘가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권리가 없는 것은 이럴 권리가 없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A가 topic이에요. 우리는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그리고 여기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다 준 거죠. 상식. 핵심은 A고. 중심 화제는 A죠. 우리는 행복을 만들지 않고 쉽게 말하면 남에게 행복을 주지 않으면서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건 마치 뭐하고 같다? 얘하고 같다. 할 때 조심해라. 부정어가 생략되니까. 앞에 있는 부정어 노우모어가 생략되니까 조심해라. 알겠죠? 4번 엉뚱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남을 행복하지 않고 권리가 없는 것은 권리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권리가 이게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부정을 하는데 둘 다 똑같이 부정을 동등하게 부정을 가져다 줘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은 무슨 권리가 없는 것이다? 돈을 벌지도 않으면서 돈을 쓸, 그를 컨슘할 권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이게 수용이 되는 거죠. 그죠? 돈 버는 것 대신에 열심히 돈 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 잘 돼가요? 그 다음 이제 가장 간단한 거 그냥 평범하죠? A는 B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B는 기준을 대시하고 있죠. Telling the truth and making somebody cry. 이게 A죠. 누군가를 울게 만드는 것. 그죠? 울면 안 돼. 울면. 울게 만드는 것은 내가 모르겠으면 여기 부사니까 빼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도 비교 대상이고 상식이니까 모르겠으면 빼. 그러면 이 문장의 가장 기본 문장의 성분만이 남는 거죠. 그래서 사실을 말해서 상대방을 울게 만드는 것이 이 글의 화제입니다. 중심화제. 그게 안 좋다. 근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상식을 대입해 준 거예요. 마치 거짓말을 해서 웃게 만드는 것은 나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니까 이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줬을 뿐이다. 됐어요? 빨리빨리 이해 가죠? 이거를 영작을 해와야 돼. 해석을 잘 한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영작을 해보셔요. 뭘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는지. 그죠? A는 B만큼 안 좋아를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이해갔어요? 우리 하연이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영어에 벌써 질렸어요. 6번. 벌써 하연이 6번 하는데 벌써 기가 빠졌어. 우리 하연이가 단거리에 굉장히 강하죠. 수업 딱 하면 빵! 쫙! 하고 나서 못하겠어요. 벌써 힘 빠졌어요. 자, 이미지라는 것은, 그죠? 뭐, 이미지라는 게 이미지라는 것은 much more, 이제 비교급을 수식하네요. 그래서 비교급 than,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는 거. 어디로 가면 됩니까? 그렇죠, 이거죠. 그냥 많이 쓰는 가장 평범한 거예요. more than이에요, 그냥 more than. 그죠? 근데 more than인데, 비교급은, 그죠? 수식이 가능하니까. 강조를 좀 했네요. 비교급 강조는 베리가 안 되죠.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는 급이라는 게 있죠.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거마다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다르죠. 그죠? 베리가 있고 베리는 최상급, 원급 다 되지만 여기만 안 되죠. 얘는 이제 이걸 씁니다. 이렇게. much나 그죠? even still을 쓰죠, 많이. a lot도 쓰고, way도 씁니다, way. 길 하지 말고, 이때는 매우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way better. 그죠? way better. 그래서 이미지라는 것은 has an impact를 줍니다. 근데 더 큰이라고 그랬죠. 더 큰 impact. 여기가 속성이죠. 그래서 A는 on your words. A와 역시 then은 유사관계 대명사니까 여기에다가 안 써도 되죠. Words have an impact on 이렇게 뒤에 땡땡땡 앞에 이미 방금 앞에 나온 거를 굳이 반복할 필요 없으니까 안 써도 되죠. 그러면 이러면 전치사로 보이는 거지. 생략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A는 B보다 much 됐죠? 이렇게 쓰면 되죠. 이렇게 뇌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훨씬 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이겠지. 즉 눈으로 해서 뇌로 이어지는 nerve가 라는 말은 A를 말하겠죠. 눈이니까 여기서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이게 25배 더 크대요. 뭐보다 여기 nerve가 또 여기 생략되어 있죠. 안 써도 상관없죠. 이제 유사관계 되면서 대충 알겠죠. 앞에 있는 단어 안 써도 된다. 걔네가 are large. are large는 안 써도 되니까. 앞에 이미 있으니까. 안 쓴 거다. 7번. 6번 필기했어요? 7번. TV 쇼가
more 이렇게 했으니까 more popular 비교급 나오고 then 나오고 그러면 TV 쇼를 자 A를 잡을 때 TV 쇼만 잡지 말고 제발 시제 좀 봐라 얘들아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시간대조는 그냥 동사 시제 자체로 줄 때도 많아요 과거와 현재입니다 얘는 데이와 데이를 비교한 게 아니라 시간대조요 시간대조 현재 시대의 TV와 과거 시대의 TV 시간대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났죠 그리고 속성은 popular죠 그때 TV가 어렸을 때 TV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았다 popular 근데 그 여기는 이제 이유니까 이 비교급하고는 별개입니다. Not because, but because. 그들이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fewer, 없었죠. 그죠? Alternatives,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죠. 대체제가. To compete, 얘와 경쟁을 치를 만한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됐지요? 8번 레드사 왜 이렇게 오늘 집중을 못해요 집에 맛있는 거 하나 두고 왔어요? 가족들이 다 먹을까봐 지금 조바조바해 전화 한번 해줄게요 8번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다? A와 B는 누구다? 바이스탠더하고 도우즈잖아요. 그래서 이 도우즈는 이제 우리가 도우즈 사물이면 사람이면 people 사람이면 things 그래서 who를 쓰거나 those that 써도 상관없죠. which 써도 되고 그래서 옆에 by가 옆이란 뜻이 있죠. 옆 옆에서 있는 구경꾼 그 다음에 직접 who play the game 그러면 여기서도 who play the game이 똑같은 단어죠 see 보는 것보다 그래서 더 많이 본다 see more more가 속성이죠 더 본다 속성 좀 명확하라고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명확하라고. 결론이 명확해야 된다. 그래야 선택지를 고를 때 고민하지 않는다. 9번. 라이트와 여기가 속성이죠. 그래서 not less than은 more than하고 같다. more than하고 같다. 여전히 이거다.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화제는 라이트입니다. 뭐가 아니라 에어가 아니라 에어는 비교 대상일 뿐. 그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유사하게 되면서 금방 보이죠, 이제. is necessary. 그죠? 바로 앞에 있는 거를 왜 굳이 두 번 써야 돼? 그죠? 중심 화제가 확실히 보이세요? 그러려고 비교로 쓴 거예요. 강조가 되어 있어요. 중요한 정보, 핵심 정보에 많이 쓴다. 선호와 주장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강조 같은 느낌이 들어가야죠. A에. 그러니까 B를 집어넣은 거고. 됐죠? 그래서 라이트가 전혀 not less 하지 않다. 필수적인 것에 입장에서 보면 절대 적지 않다. 공기보다 건강면에 있어서. 됐죠? 이것도 그렇게 따지면 뭐가 될 거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대상? 이거 이런 것은 긴 문장일수록 더더욱 토픽은 정확히 잡아야 돼요. 누구예요? 리스폰드하고 리스폰드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리스폰드 중에서도 뭘 가지고 하는 것과 뭘 가지고 하는 것
앱솔루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거와 누구를 가지고 하는 거? 위스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러니까 리스폰딩하고 앤서링은 같은 단어니까 어차피 병렬 구조니까 그냥 빼고 대답하는 거, 대답하는 거. 그러면 대답하는 거를 비교한 건 아니니까. 이거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 저거를 가지고 대답하는 거, 요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는 거? 이거에 대한 대답. 다만 여기는 이거에 대한이라는 대답은 그냥 안 썼습니다. 뭐 당연한 거니까. 하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두 번 안 써요. 그냥 이런 거는 같은 문장에서 같은 한 문장에서 같은 명사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요구에 대한 대답을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 앱솔루트예요. 그냥 명확해요. 클리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클리어하게. 야, no, I can do. 내가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no 없어요. 라고 클리어하게. 그지만 행운을 빌게 라고 말하는 이 A가 훨씬 더 여기가 속성이죠. Greater favor. 훨씬 더 큰 호의다. 그죠? 뭐보다는 더 크다?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Never going to happen. 내가 기회가 닿으면 가능할 것도 같아.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 있죠. 사귀자. 봐서. 희망고문. 그러니까 우리도 주변에 보면 좀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애가 인간관계가 깔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계획,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착한 애들, 우유부단해버리거나 아니면 거절을 못하는 애들이 간혹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인간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을 전달해버리거나 이 친구를 위해서 난 해줘야 돼 하고 말을 해줘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착하지만 착한 게 아닌 꼴이 돼버리죠. 의도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래서 absolute no가 낫다. 애매하게 희망 고문하는 것보다. 이거 완전 고문이죠. 그죠? 그냥 사귈 생각 없으면 안 사귄다고 얘기해.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상대방은 자꾸 기다리잖아. 이해가요? 아직 사귀는 얘기를 많이 안 들어봐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미리 알아두세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영원히 솔로로 살진 않겠죠? 나도 결혼했잖아. 예, 주로 한국에서 여자친구를 못 찾는, 이성을 못 찾는 분들은 외국으로 눈을 한번 돌려보셔요. 여러분의 태생이 수출형이었을 수도 있어요. 내수는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내수용으로 잘 안 돼서 수출로 눈을 돌렸더니 역시 수출이 좋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여기입니다. 깔끔하게 여기 쫙 하고 쉬겠습니다. 5개. 갑자기 희망이 생겨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외국을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영어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받으세요. 자, 요거 시원하게 하고 끝냅시다. 세 번째입니다. A가 더 적다. A가 더 못하다, B보다. 그래서 리딩이라는 것은, 리코딩이죠. 그러면 이제 A를 잘 찾아야지. 여기는 속성인 거 알겠죠? 쉽다. 그러면 인터뷰를 레코딩 하는 것이, 그죠? 속성이 두 개네요, 이렇게. 아무튼 쉽다. 비교급을 쓴 것이 맞으니까. 비교 대상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인터뷰를 녹화를 해주세요. 직접 쳐다보게 하지 마시고. 그 얘기죠. 그럼 속성은 뭐예요? 속성이 이제 두 개가 나왔는데 어차피 주어는 똑같을 테니까.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죠. 등위 접속사는 앞에 있었던 문장을 주어 또는 주어 동사까지도 생략을 하죠. 근데 그 세 개 아? 레스는 왜 빠져? 어디가 레스예요? 캔비 레스. 캔비 레스에서. 레스는 왜 빠져?
레스가 어디에 있어요? 레스가 왜 빠졌어요? 책이 없다고? 어디에 레스가 빠졌다고? 레스가 여기 있는데 어디가 빠졌다고? 뭐가 두 개야? 어? 기준을 아 easier, less unnerving. 왜? 아 뭐가 뭐를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얘는 이걸로 쓴 건데. Not more나 less로 쓴 건데. 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죠. Not more difficult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less 그냥 easier 해도 되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less difficult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요 다 표현의 다양성의 차원에서 이렇게 쓰면 말이 맞지 not less difficult less unnerving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그냥 녹화해버리는 게 훨씬 더 쉽고 thorough는 complete이죠. 완전하다. 게다가 이제 unnerving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easy, 그러면 쉬운, 그러면 uneasy 하면 어려운 그게 아니라 is라는 동사 자체가 is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쉽게 해주다라는 동사 진정시키다라는 뜻이 있단 말이야. 그죠? soothe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다. 그러니까 진정이 안 되면 uneasy죠. 불안한이죠. 그러니까 덜 불안하다 이 얘기예요. 불안한. 차라리 리코딩 해버리는 게 플러스란 소리야. less difficult, 플러스라고. not more difficult, 플러스라고. less unnerving,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A가 더 낫다. not less로 썼구나. 아, 지금 여기, 아니, 여긴데. 어라? 11번 여긴가? 아직 여긴가 보다. 아직 여긴가 봐요. A가 더 낫다라고 표시했네요. A가 less니까 여기네요. 이렇게. 어, 그러면 맞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A가 화제가 맞네요. A가 덜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내가 긍정 부정으로 나눈 거고 예를 들면 긍정문으로도 부정을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부정문이 긍정일 때가 있고 이건 문장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면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마음이 썩죠. 마음이 아프지. 유승엽 선생님의 마음이 썩었다 한데 그게 부정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낫이 낫을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단어 자체가 부정어인데 부정어하지 않다 하면 좋은 거가 돼버리니까 이걸 꼭 긍부정으로 나누기 좀 어렵고 문장의 구조가 not 요것만 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not less만 가지고 이 단어 자체가 긍부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실제 문장에 대입해봐야 알죠. 여기는 분명히 A가 적다라는 건데 부정어를 써버리면 그죠? less difficult 하면 긍정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 여기가 긍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제가 이쪽으로 쏠려버리네. 그러니까 차라리 리코딩 하는 게 낫다. 근데 얘는 이 말일 수도 있습니다. B번이 더 긴장된다. 이 소리.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은 여기죠. 뭐? 목적어가, 인터뷰어가, scribe, 쓰는 거죠. in a notebook. 우리 이제 영어에서 노트북은 노트를 말하죠. 노트에다가 뭘 끄적끄적 하여간 걸 보는 게 더 훨씬 더 긴장됩니다를 표현한 거죠. 이거의 입장으로도 글을 쓸 수 있고 A의 입장으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요지는 B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더 긴장되는 상황은 대면이다. Face to face가 더 긴장된다. 이래도 정답이죠. 리코딩이 더 인터뷰이
그죠? 면접자, 면접관. 면접자에게는 리코딩이 더 낫다 해도 정답. 됐어요? 잘 표기하고 있죠? 12번, 이제 여기로 넘어갑니다. 여기. 가장 쉬운 거는 이제 끝났고, 우리가 좀 익숙치 않은 것은 역시, as.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냥 as로 표현되면 쉽죠? 삶을 살다 보면, happen to you. 자, to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니, you. 자, 너를 집중으로 글을 읽을 수도 있지만, 방금 한 거하고 똑같죠? 여기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to라는 말은 결국에 너 아니란 소리예요. 너 밖이란 소리예요.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게 니한테라는, 너에게 미치는 영향. 너에게 생긴 일이라는 것은 외부를 말해요. 내부를 말해요. 이 요인이 외부란 소리입니다. 이건 외부란 소리예요. 외부. 외적 요소라는 거예요. What happened to you?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생긴 거지만 나한테 온 것은 외부에서 왔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생긴 외부적 사건들이 not as, 여기가 속성이죠. 뭐만큼 in, in으로 지금 대조를 이뤘죠, 이렇게. 그래서 외부적인 요건은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내부적인 요건보다. 그 다음, 야, 우리 몇 시 시작했죠? 3시에 시작했어요. 또 시간이 또 헷갈렸다. 선호해야겠다. 미안은. 11분하고 쉬신다고. 아, 그냥 쭉 나가고 있었어요, 내가. 내가 늘 시간이 좀 헷갈려가지고. 내가 막 4시 반에 끝내줄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 이 새끼들 4시 반에 끝나면 조용히 집에 가버려. 선생님 시간 잘못 보셨어요? 안 하고 조용히 사라져버려. 내가 가고 나서 깨달아. 어? 다시 와! 연락이 안 돼. 뚜, 뚜, 뚜. 전화가 안 돼. 알았습니다. 좀 쉬겠습니다.